독해도 그죠? 공무원, 경찰, 소방 수능 내신의 모든 문법을 공부하는 거죠. 어, 문법의 시, 그죠? 영상 이번 시간에는 그죠? 어. 어찌 보면 영어 시, 문법 시험에서 너무 중요해서 그죠? 뭐 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는 병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죠? 병렬. 또 너무 중학교 때 우리 배우는 첫 순간부터 배워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좀 잘 아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보다 그죠? End of verb, 등이 접속사, 그죠? 뭐 이 병렬 접속사, 등치 접속사라는 이 end or verb을 중심으로 한다. 병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어느 것을 물어볼 때 end를 세모치고 앞에 뭐 나왔다? 투부정사. 그러니까 뭐다? 투부정사를 쓴다. end 세모치고 앞에 ing, 그러니까 ing에 동그라미를 친다. 그죠?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 아마 이걸 가지고, 이건 다 아는 건데, 병렬. 그죠? 다 아는데, 그죠? 그죠? 요것이 가장 병렬의 기본 원리죠. 여기서 응용된 첫 번째가 뭐냐면, 그죠? 방금 말했습니까? end or verb이죠. 그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상관 접속사라는 곳에 다 숨어있죠. end or verb. 그죠? 이거 뭐다? 아, 여기하고 여기가 뭐한다? 어, A, B로 나와서, 그죠? 병렬이 이루어져야 돼. 왜? 당간접속사 안에 등위접속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는 끝냈다, not only, but also, 그죠? 읽기를. 그 다음보다 writing이 되는, 요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죠? 어찌 보면, 조금, 좀 힘들다 보다는, 아직 눈에 익지 않다, 볼 수 있겠죠, 그죠? as와 then,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요 두 개를 중심으로 같다, 더 크다, 비슷하다, 다르다 이런 말이 왔을 때 앞뒤로 말한다 같은 것이 와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더 그죠 낫다 이 되잖아요. 비교를 했죠. 그럼 뭐다 여기에 ing가 왔으니까 여기도 뭐다 그렇죠. learning이라고 ing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같다, 비슷하다, 더 크다, 다르다 이런 말 앞에 거하고 뒤에 거에 뭐다 가동이란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별이 들어갈 건데요. 얘가 뭐냐면, 그죠? 병렬에, 그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답을 알면 쉬운데, 실제로 문제 풀 때 가장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다? from to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알기 뭡니까? from, 어디, 어디에서 to, 어디, 어디까지죠. 그럼 뭐다? 여기와 여기는 사이를 뭐 한다? 병렬이 돼야 돼요. 여기에 명사가 오면, 여기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여기에 뭐 오면, ing가 오면, 여기도 ing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 to 때문에 동사 원형 아닐까? 그죠?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 뭐다? ing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넣으면 혹시 앞에 from ing의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체크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습관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럼 문제를 가지고 보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보죠. 첫 번째 문제, 그죠? 그는 믿는다. 정부가, 그죠? 정부가 뭐 한다? 그죠? 정부의 지도자들은 그죠? 인간적이하며 정직해야 되며 형용사 1번, 2번, and 병렬이네가 뭐 한다? 똑같은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리고 뭐다? 3번으로 fair라고 해야죠. 얘가 기업 니엇, 디귿이 되겠죠, 그죠? 문제, 병렬 문제를 풀 때, 저처럼 이렇게, 기엇, 니엇, 디귿이 하고, 적는 것이 여러분의 실수를 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대통령의, 그, 아주 어려운 일은, 그죠? 올바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뻔, 그죠? 빌 나왔네, 그죠? 아니라 뭐다? 올바른 것이 무언가를 안다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것 같으니까, 여기가 부정사니까, 여기 부정사. 여기가 기엇, 여기가 니엇이니까, 투, 로우가 되는구나,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세 번째, 그죠? It is, 그죠? Much, 그래서 훨씬 어렵습니다. 판단하는 거, 어떤 사람은. then하고 much difficult, 그죠? 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하는 것보다, 그죠? 그럼 여기 결국 뭐가 된다? 판단하는 그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럼 뒤에, 앞에 놓은 거는 뭐다? 앞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왔으니까 뒤에도 뭐다?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죠. 얘가 기억력, 그죠? 비교하는 거에서. 4번에 그는 받아들였다 책임을 그죠 그 귀중품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뭐했다 말했다 그것은 뭐다 옳다고 그죠 그것은 옳다고 말했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인 accepted가 기억이잖아요. 그게 뭐다? sad가 니언이 돼서. 그래서 답은 sad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기억력. 귀찮더라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길인 거죠. 나는 서 있다, 가파른 산에다, 그죠? 산에다가 end. 그리고 뭐 한다. 그죠? 뭐 했다? 발견했다. 그것은 쉽다고 느끼기가 조금 호흡하기다. 그죠? 그 뭐다? 나는 서 있다가 기억이니까. 발견했다, 알았다가 니언이 되니까 답은 뭐 된다? found가 되는 거죠. 그죠? 설명할 때 이 생각을 나는 보았던 여자가 굴리는 거죠. 그녀의 눈을.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준다. 불일치를. 그죠?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잘 펴보세요. 여기서 이게 기억이 되면 얘가 되겠죠. 내가 보여준 겁니까? 불일치를 내 말에. 아니면 여자, 눈을 굴리는 여자가 보여준 겁니까? 그렇죠. 눈을 굴리는 이 여자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럼 여기가 기억이 되는 거죠. 이거 뭐다? 니언이 쇼잉이 돼야지 되겠죠, 니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런 문제가 실제로 나오고 출제되죠. 어떻게 본다? 두 개의 가능성을 두고 해석으로, 그죠? 고르는 경우, 그죠? 그 다음. 그 후에 그 신체는 포장되어졌습니다. 그죠? 그 자료들, 뭐와 같은 린넨이나 집과 같은 그런 재료들. 근데 바디 하면 뭐가 됩니까? 시체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그죠? 바디가. 신체도 되고, 덩어리도 되고, 시체 되겠죠. 그죠? 그 후에 그 시체는 뭐 한다? 채워졌습니다. 린넨이나 스트로, 지프라이 같은 것으로.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그 반창고라고 했는데 붕대 같은 곳으로 포장된 거죠. 그럼 채워진 이 팩트가 기억이니까 니어는 뭐가 된다? 랩트가 되는 거죠. 그죠? 기억. These cars, 이러한 자동차들은, 그죠? 이런 자동차들은 움직이는 짐입니다. 그것은, 그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당신 자동차, 가족의 차 뒤에. 그리고, 그죠? 뭐 한다? 끌려갑니다. 네가 가는 데가 자동차 지가 지된 겁니까? 끌려가는 거지. connected가 뭐가 되고 기억이 되고 그죠? 무슨 말이죠? connected가 기억이 되니까 끌려가서 tow 되는 거죠. 우리 견이라는 걸 tow라고 하죠. 그죠? 그 메모는 허락했다. 그레이기 그죠? 다른 관점을 가지도록 그리고 뭐 했다? 그죠? 깨닫도록 그죠? 그가 한다, 그죠? 완벽하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을. 자, 보시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가 loud가 나왔고, 하나가 have입니다, 그죠? 그러면, not가 깨달았어요, 그렉이 깨달았어요. 그렉이 깨달았으니까 뭐 한다? 이 have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렉이 깨달은 거니, 그죠? have하고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기억, 동사가 되니까, nearly realize가 되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다? 혹시나 뭐가 있는지 말했죠? 그렇죠. from ing가 있는지 말했죠. 일어나는 것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어디까지?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까지. 여기 ing니까. 당연히 뭐다? 여기서 ing가 와야 된다. 그죠? 요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죠? 실수하기 쉬운 문제라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병렬은. 그죠? 제일 첫 번째 뭐다? 동의조속사.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등유독사가 들어가 있는 상관어구. 세 번째가 같다, 다르다, 크다, 모자라다를 비교되는 거. 네 번째가 from to의 전치사 구조죠. 이렇게 해서 병렬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